박스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인트로라는데 저기서 걸려넘으시면 어떡하냐고. 아, 나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 저기가 터졌네. 네. 다시 가겠습니다. 왜요? 그 타임 할 때 하필 그러죠. 그러니까 레코딩 네. 하는데 덜커덕 이래 가지고.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네. 저희 발라드 특집 계속 해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컨셉을 초반에 잠깐 잡고 그 중간부터는 이제 그냥 진행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현피디님이 이 좀 아쉬운데 컨셉 놀이 좀 뭐 계속 좀 어떻게 제대로 해라 이왕 하는 거.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지난 시간에 좀 점잖은 선배 느낌이었잖아요. 네네. 이번 시간에는 조금 그런데 이제 친해진 거야. 네네. 그래서 약간 이 싸나운 성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약간 하대하는 나이 많은 좀 성격 센 기타 형님과 네네. 그 형님을 무서워하지만 기타 실력을 되게 그 형님이 치는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맨날 이 형님만 부르는 네네. 약간 뭐랄까 좀 겁많은 작곡가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뭐 일을 같이 한다는 건 뭔가 신뢰가 있다는 맞아, 맞아. 거죠. 그렇죠. 네. 형님 오늘 그럼 요 아르페지오 트랙 한 트랙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시켜. 네, 진행시키겠습니다. 바로 녹음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바로 일단 박자고 진행시켜. 알겠습니다. 바로 녹음하겠습니다. 모습이 또 아른거린다. 이 사랑이 또 기대요. 내 심장에 못이 돼요. 깊게 박힌 듯 이건 좀 아닌가? 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뒤에 한마디만 수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뒤에 약간 좀 뭔가 라인이랑 코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한번 모의사 한번 해보고 다시 가지 알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네 전체 트랙 다시 갈까요? 아니면 뒷부분에 전체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뒷모습이 또 아른거린다. 이 사랑이 도기네요. 내 심장에 못이 돼요. 깊게 박힌 대로 지울 수 없대도 이 사랑을 멈출 순 없어. 내 눈물이 비가 돼요. 기억을 지워내. 이건 어떤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네, 요 테이크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았어. 네, 아주 좋았어. 진행시켜. 아, 저 이경혁 성대모사 왜 이렇게 웃기지? 자, 이렇게 테이크를 하나 받아봤는데요. 그러면은 같이 모니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볼륨 밸런스를 조금 올려갖고 들어볼게요. 심장에 못이 돼요. 깊게 박힌 대로 지울 수 없대도 이 사랑을 멈출 순 없어. 내 눈물이 비가 돼요. 기억을 지워내려. 나 죽어도 널 잊을 순 없어. 아우 아주 뭐 그냥 딱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어 그럼 선생님 저기 오늘 이제 가도 되겠나? 아니 한 트랙만 좀 더 부탁드리려고. 네 이 싱글 노트 약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굳이 꼭 해야 되나? 아 뭐 사실 요새 뭐 안 쓰는 경우도 많지만 한 받아만 주시면은 제가 아 싱글 하나 네, 뭐 박자꼬가 부탁하니까. 네. 근데 진짜 어려운 형들한테 테이크 하나 더 쳐달라 그러는 게 그렇게 되게 그쵸 눈치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 선배님들의 음악성이 이제 거기서 약간 맞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뭐 굳이 여기서 이거를 안 치는 게 음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약간 맞아. 근데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그런 얘기를 진짜 하는 경우가. 그죠. 근데 또 작곡가, 이 편곡가들도 자기 생각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막 아 뭐 무조건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아 뭐 저도 뭐 이게 약간 안 치는 그 느낌이 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마지막에 몰라서. 하다가 여기 좀 빈 느낌 들까봐 일단 쳐주시면은 웬만하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는 그쵸. 거죠. 근데 뭔가 그 기타리스트가 기타 트랙에 대한 어떤 편곡적인 그런 거를 그 주면은 작곡 입장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나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네.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러니까 세션이라 뭔가 의견 안 맞는다고 뭔가 이렇게 냉랭하게 싸우고 막 이러는 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네, 잘 조율해가면서 하면은 더 재밌어요. 맞아요. 그게 그리고 그 미묘한 게 흐르는 그 녹음실에서 흐르는 그 긴장감도 맞아요. 되게 사실 재밌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또 잘 파악해야 또 좋은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요새는 또 온라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재미를 느낄 일도 맞아요. 이제 예전처럼 많지가 않죠. 네. 그 예전에는 이제 녹음실 가면은 그 뭐 공연장에도 있었죠. 요즘은 다 실내가 이제 금연이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흡연했어. 실내 흡연. 그러면은 이제 녹음실 가면 뭐가 있냐면 이 종이컵이 있어요. 맞아요. 그 종이컵에 담배 개비가 이렇게 다 꽂혀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형님들 오시면은 담배 탁 태우시면서 맞아. 가볼게. 맞아. 다 물고 있어. 아니 심지어 막 무슨 진짜 원로 형님들은 그 녹음실 안에서도 어쿠스틱 치시는데도 담배 피잖아. 진짜 너무 그게 처음 봤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밍 사운드 가보면은 다 여기 옛날에 다 태우셔가지고 여기 다 얼룩져 있잖아요. 네 그 맞아요. 다 옛날에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뭐 버스에서도 담배 피우고 다 그랬는데 그렇죠. 요새는 근데 진짜 그러는 경우도 거의 없고 이제는 그런 문화들이 뭐 다 사라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럴 일은 없는데 생각해보면 또 그 시절 때 그 하는 재미가 또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때 느낌이 좀 뭐 저는 이제 그때는 꼬마였지만 네, 옆에서 좀. 구경하고 이랬던 입장에서 그때 느낌이 좀 더 뭔가 좀 좋긴 더 했던 것 같아요. 정겨운 느낌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한 테이크 잘 나오면 와 그렇게 좋아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뭐 좀 옛날 이야기들까지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네. 다시 한번 선생님과 그 작곡가로 돌아가서 선생님 그러면은 한 테이크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시켜. 네, 싱글 받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거린다 이 사랑이 또 있네요 내 심장에 못이 내가 잠시 딴 생각을 했구만. 선생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거 들어보니까 아까 그 치셨던 라인도 좀 미들 때에서 많이 치셔갖고 약간 음역대에 좀 겹친 느낌인데 살짝 좀 더 떨어져서 해보면 어떨까요? 싱글. 난 이게 좋은데 조금만 조금만 낮춰서 해주시면 이것도 물론 좋지만 네, 약간만 한 3, 4도 정도만 지금보다 내려가면 더 밸런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진행시켜. 재밌네 이게 가겠습니다. 깨진 모습이 또 다른 거린다 이 사랑이 또 있네요 내 심장에 못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요 음역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정리하죠. 좋았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미친 것 같은 기분 좀. 자 패닝도 살짝 얘 이런 애들은 가운데 있으면 약간 좀 거슬리니까 약간 좀 옆 사이드로 좀 빼주고 얘 뺀 만큼 이 아르페지오도 살짝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패닝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잘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친 연주를 잘 이렇게 다채롭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FX를 더 넣을 때가 있을까요? 선생님 뭐 어디 혹시 빈대 채우실 때 있을까요? 그만하지.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맞아 이렇게 또 끝낼 때를 또 잘 알아야 네, 돼. 네. 괜히 또 막 구차하게 붙들고 막 이것저것 계속 해달라면 짜증 난다고 진짜. 일단 뭐 밸런스 좀 맞춰가지고 한번 네, 모임 한번 해볼까요? 네. 아르페지오도 좀 낮추고. 네.
근데 원래 사실 여기도 요거 하나 넣어주면 좋긴 해요. 네. 지금 근데 뭐, 지금 뭐, 끝났으니까. 네. 아니면은 뭐 그렇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네. 이 레코딩 타임즈 진행하면서 이게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엄청나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약간 그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세팅을 약간 어떻게 했냐면 네. 약간 좀 옛날 감성 나게 옛날 느낌, 예, 옛날 느낌으로 옛날 했는데 정통 발라드 예, 느낌. 네.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하게 일부러 좀 잡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만약에 요즘에 발라드 녹음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는 녹음 안 하는데 네네. 약간 좀 옛날 그 전형적인 걸 예,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 하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잡았냐면 일단 캠퍼 안에서 컴프레서랑 그리고 이제 리버브 딜레이 이제 모듈 이제 코러스 계열이죠. 그리고 이제 일부러 약간 하이도 좀 더 탱글탱글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그 세팅을 이제 기본적으로 두신 다음에 이제 아웃보드로는 이제 지금 뭘 했었냐면 프리즘 부스터로 이제 어느 정도 사운드 좀 두툼하게 잡아주고요. 그 조합으로 이제 클린이랑 뮤트 기타 이런 식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녹음할 때는 이제 캠퍼에 있는 컴프레서 모듈 딜레이 리버브 다 끄고 레드락스와 캠퍼가 이제 조합이 돼서 네. 이제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만들어진 톤입니다. 네, 이걸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쿠스틱이랑 일렉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쿠스틱 미리 받아놓은 것들이고 일렉은 지금 오늘 은총 씨가 연주하신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나머지 악기들을 얹어갖고 보컬 빼고 네. MR로만 한번 모니터를 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어쿠스틱 엄청 소리 좋은데요? 네, 이거 뭐 열심히 받고 열심히 또 톤을 또 잡았죠 또. 어쿠스틱 기타 톤이 너무 이쁘게 들어가네. 이것도 전형적인 발라드 사운드잖아요. 하이 싹 들어놓고 그렇죠, 미들 다 그렇습니다. 깎고. 자, 이 기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받은 일렉트릭과 어쿠스틱을 빼고 같은 자리를 모니터를 해보면 네. 뭐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쿠스틱. 자, 이것이 바로 기타의 힘. 그리고 네. 앞부분은 은총 씨가 치셨던 나머지 좀 서브 트랙들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네. 것들을 여러분들이 양념을 자유자재로 좀 구사해 주시면은 굉장히 풍성한 사운드를 만드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보통 양념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조미료라고 표현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갈매기 쳐달라고 이제 부탁이 들어오면 볼륨 페달 볼륨 주법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양념이라고 말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볼륨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맞아요. 뭔가 좀 다른 거 넣을 만한 게 없냐라고 이제 주문하는 거겠죠. 이제 볼륨 FX로 보통 이제 뭐 아까 뭐 그냥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런 것도 그렇죠. 많이 하고 아밍이랑 그리고 뭐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 내려가는 거 이런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아까 얘기했던 뭐 슬라이드 바 그리고 뭐 이런 하모닉스 아티피셜 그렇죠. 하모닉스 이런 것들 자유자재로 좀 섞어주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옆에서 하는 걸 봐야 아 저런 사운드를 저렇게 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알지 사실 이게 그런 레코딩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거 그냥 자기가 생각한다고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맞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은총 씨가 하시는 걸 보고 여러분들 녹음에다가 써먹으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네. 겁니다.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은 그렇죠.
이상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오면 술이나 한잔 하자고. 아우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죠. 그렇죠. 또. 이게 네. 역할놀이를 제가 뭐 저기 그 나이대가 아직 안 돼봐서 네. 뭐 어색하네요. 재밌네요. 다음번에는 네, 이제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좀 제정신이 아닌 좀 작곡가와 네. 어리버리한 기타리스트. 네, 어리버리한 기타리스트. 오, 오 이러면서. 야, 그것도 재밌겠다. 근데 네. 그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그런 뭐 이제 형님들 치시는 거 봤을 때 보면은 되게 이제 스타일이 되게 다르시잖아요. 맞아요. 되게 여유롭고 어 갈게 뭐 이런 분들 계시고.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약간 이렇게 어, 되게 야, 그건 좀 개구지고 재밌는 분들도 아닌 있고 아닌 것 같은데? 어, 이러면 이렇게 맞아요. 또 재미가 소통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저 이제 막 녹음 막 처음 하고 막 이랬을 때 어리버리 까고 막 그런 게 기억나요. 네, 막. 맞아요. 이게 근데 이게 보니까 결국 이제 어깨너머로 배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가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유튜브도 잘 됐고 저희가 그나마 요런 거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조금 알려드리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장 녹음의 기본이 되는 발라드 그리고 네. 가장 어려운 발라드. 맞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발라드가. 맞습니다. 저 진짜 아르페지오 트랙 한 트랙을 멋있게 보컬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쳐내는 그렇죠. 데는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걸 들었을 때 한 방에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뽑아내는 게 그게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역량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아르페지오 쳐라고 했을 때 이제 비기너들이나 아직 초보들은 풀 코드로 치죠. 풀 코드로 치고 당당당당 이당딩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중간에 그 사이 사이에 그렇죠. 들어가면서 라인들을 도와주고 살려주면서도 주인공이 될 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풀 코드가 아닌 비어 있는 사운드들 거기다가 이제 연주적인 재미까지 줘야 그렇죠. 되니까 보통 내공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그리고 아니죠? 이제 뭐 이게 클래식 음악이랑 조금 다른 게 물론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멜로디 라인을 이제 악보에 기보가 돼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저희 이제 이게 현대음악에서는 코드 악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저희가 했던 거 있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악보 보면서 리딩을 하는 게 뭐냐면 주요 라인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놔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라인 따라간다, 여기 따라간다, 뭐 쉬어간다 뭐 이런 아니면 여기는 네. 방해하지 말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두세 번 듣고 악보 보면서 다 체크를 하고 바로 녹음하면서 그냥 문제 없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연주자들. 자 여러분들 뭐 세션을 꿈꾸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레코딩을 하는데 뭐 혼자서 집에서 이제 뭐 정말 방구석 그런 레코딩을 진행을 하실 때도 이런 팁들을 좀 알고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의 네. 음악적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은 캠퍼 발라드 특집 이렇게 진행을 해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저희가 컨셉 잘 잡아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장르 뭐 락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특집들 레코딩 특집들 가끔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